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GM이 이제 새롭게 일렉트릭 비에클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어떤 또 방대한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뻥이 아니길. 예, 그 전에 이제 인트로 영상에서 제가 썼던 거는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사실 그 맵에서 스피드 리밋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 리밋에서 살짝 한 5마일? 시속 한 8km 이상은 사실 못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선 제 맘대로 하는데 이런 일반 고속화된 도로에서는 그 스피드 리밋에서 살짝 오버하는 거 이상으로는 오토파일럿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저희 동네 이거 보면은 그렇게 달리면은 욕먹습니다. 이게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좀 이제 풀거나 2차선에 사실은 이제 가에 있는 차선으로 달려도 상대 뒤에 오는 차들이 막 추월하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악셀레이터에 발을 얹게 되면은 이런 이제 오토 스티어 스피드가 이제 60마일로 리스트릭 된다고는 메시지가 뜨는데, 사실 신기하게 스티어가 계속 잘 작동합니다. 예, 잘 작동하고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컨트롤은 저한테 주는 대신에 여전히 스티어가 작동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신기한 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 꺼지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되지 않고 속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예, 이제 돌아와서 이 GM에 이제 발표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구독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사실 테슬라 특허가 다 거의 풀려 있거든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심지어 일개 저 같은 유튜버도 테슬라 차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회사들은 못 따라 하는지를 이 GM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부 플랫폼 이번에 발표한 사진인데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리고 꿈은 굉장히 원대합니다. 계획은 정말 원대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돈입니다. 돈은 뭐 2조 원이 아니라 이게 뭐 토니 빌리언이죠. 와, 20조. 그때 아마 전에 한 8조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0조네요. 예, 그쵸. 이제 뻥을 치려면 크게 쳐야죠. 예, 일단 20조. 20조고 당연히, 예, 테슬라는 400볼트 쓰는데 포르쉐 타이칸과 똑같이 800볼트, 그리고 200kW의 패스트 차징, 뭐 800볼트 시스템에 이제 350kW 패스트 차징. 그러니까 플랫폼이 좀 두 개인데, 승용차 플랫폼에는 이렇게, 트럭 플랫폼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칸 플랫폼인데 이 모듈을 쉽게 익스펜더블 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여러 개를 이걸 이제 분할을 해서 공장 여러 단 생산에도 좀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 모듈을 붙일 때마다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밑에 다 깔려 있고요. 테슬라와 똑같이. 당연히 테슬라가 이 부분에 특허를 풀어놨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와, 이제 더 빨라졌죠? 아마 이게 옛날 계획 발표는 2025년이었는데, 이게 202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모델을 내놓겠다는 거죠. 그 당장 지금, GMC 험머. 와, 이 정말 이 GM의 어떤 아이콘 같은 모델이었는데 험머라고 거의 진짜 엄청 큰 SUV가 있습니다. 군용입니다. 군용. 군용이어서 이 실제로 전시에는 이게 착출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개인이 갖고 있지만 전시에 국가가 압수할 수도 있는 차입니다. 승용차로도 팔리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 개인한테도. 그 대신 이제 뭐 세금을 덜 내고, 뭐 기름값에도 미국에도 세금이 20% 좀 넘게 붙어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세금도 환급해주는 차인데, 이제 그걸 베이스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당장 이제 곧 내놓겠다 하고, 뭐 크루즈 오리지널 차도 있고, 예, 모델을 20개나 내놓겠다고 합니다. 야, 참 계획은 원대한데 제가 좀 이게 냉소적인 게, 전에 아마 제 영상에도 다뤘었는데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려다가 벽이 한번 부닥쳤죠. 이제 노조의 거센 반대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철회했다가 이제 다시 발표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아주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또 얘기할 텐데요. 일단 배터리는 어떤 걸 쓰냐면은
NCMA를 씁니다. 야, 또 이것도 약간 신기한 건데, 신기하다기보다는 NCM 배터리는 원래 유명한 배터리고요. 원래 있었고, 테슬라가 현재 NCA를 쓰죠. 근데 이 알루미늄 도핑, 그러니까 원래 NCA가 NMC보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쓰는 NMC보다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파나소닉이 알루미늄을 도핑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거의 NMC랑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도핑해서 쓰겠다 이거죠. 이러면 뭐 당연히 코발트를 적게 쓰게 될 테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브랜드도 하나 런칭했습니다. 그러니까 GM도 스스로 이제 배터리 생산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서 1kW당 $100나 $100 그 수준, 그러니까 그 아래로 이제 우리가 당기겠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얘기는 다 있고 살짝 요 배터리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안 믿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맨날 발표만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발표만 하고 맨날 철회하고, 이거 뭐 철회한 얘기는 안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리소문 없게 없어지는데, 이미 올 1월에 이 정도 돈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2조가 넘는, 거의 2조 5천억 정도를 이미 디트로이트의 공장을 지금 바꾸고 있고, 이 오토마스나 자율주행 및 전기차 이제 프로덕션으로 많이 이제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LG화학과 이제 조인트를 통해서, 지금 LG화학이 사실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을 또 짓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디트로이트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님도 오셔서 방문하셨죠. 근데 이제 오하이오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해서 배터리 수급도 원활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 돈 쓰고 있다. 전에는 발표만 했지 우리가 돈을 안 썼지 않냐. 근데 이제는 돈을 쓰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인용하는 일렉트랙이라는 이런 데서도 저와 아이고 의견이 동등하죠. 이미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생겼죠,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생겨서, But it is not so easy to verify those claims. 예, 또 당하기 싫다는 거죠. 이거 확인된 거냐? 이거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계획일 뿐이라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GM의 플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없지만, 야, 이게 좀만 찾아보면은 완전히 그 계획을 신랄하게 까는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테슬라랑 비교를 하죠. 테슬라랑.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 그리고 울티엄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보다 나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신랄하게 까는 기사들이 있고, 여기 상세하게 다 까놨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아까 그 NCMA 배터리 말씀드리면은, 그 GM이 똑같이 테슬라랑 특허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특허를 다 푼다고 합니다. GM 똑같이. 왜 그럴까요? 왜 특허를 다 풀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전기차는 굉장히 구조가 진짜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걸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어떻게 풀었냐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를 왕창 만드는 거, 대량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어느 정도 답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중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중요 기술은 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차 하나하나 부품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셀을 쓰고 어떤 구조로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많이 만드는가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 많이 만드는 방법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화학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비커 안에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걸 제가 온도를 0도로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이런 그냥 얼음 주머니에다 넣어버리면 이게 0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비커죠. 이거 끼켜 몇백 밀리리터, 뭐 1리터 정도 되겠네요. 근데 만약 대량 생산에 간다면은 이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더 커질 겁니다. 더 용량도 더 커지고, 그러면 제가 진짜 실험실에 하듯이 이거를 0도의 주머니에 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깥은 0도지만 이 안의 온도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고, 이 케미스트리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프린시플도 다 알지만, 이 화학 반응에 차가 생겨서 이 안이 화학 반응이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로 인해서요. 하나의 어떤 방법을 알고 이런 기술을 안다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모아다 파는 회사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한테 넘기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고 전무후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아 독점이니까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배터리에서 어떤 에러가 나고 특히 안전성 이런 문제들은 결국 차를 소비자한테 직접 팔아보고 그 판 차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노하우가 쌓이는 건데 그거는 셀을 만들어주는 LG화학이나 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팔아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영역입니다. 매니지먼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숨겨진 노하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생회사들이 전기차의 구조가 단순해서 뛰어들지만 이게 정말 차곡차곡 쌓여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사람도 빼가고 뭐 카피도 해가고 몰래몰래 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죠. 물론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엄청 연구를 잘해서도 있지만 이미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트입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봐야 뭐가 어떻게 되고 내가 차린 공장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는 직접 부딪혀봐야만 아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연구소나 학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직접 스스로 많이 만들어 본 회사만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셀 회사에서 받아다가 그냥 밑에 넣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게 이 NCMA나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GM도 특허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처리하면 되니까 너희들도 빨리 와서 빨리 대량 생산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 명이 많이 만들어줘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갈 길이 멀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결국 이런 울티먼 파워 비클 아직 계획일 뿐이고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한 얘기랑 그리고 400마일 가겠다고 하는데 이미 테슬라는 거의 100kW로 400마일까지 가 있고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으로 이미 500마일 가겠다. 그러니까 니네 400마일이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더 거창해. 그리고 여기서도 까이는 예 니네 2017년에 매시브 EV 오펜 이거 하지 않았어? 했는데 니네 뭐 하나라도 한 게 있니? 니네 다 취소했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들은 또 이제 노조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죠. 다시 한번 관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량 생산의 관리적인 측면이다. 그러니까 관리는 결국 그게 노하우인데 직접 그렇게 많이 해봐야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왜냐면 테슬라는 계속 대량 생산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줄어들려면은 이 회사들은 따라오는데 지금 배터리 기술이 획기적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쫓아오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 격차가 줄어들려면은 테슬라가 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화재가 크게 터져서 결함이 인증된다든지 뭔가 공장에서 한번 크게 터져서 그게 격차가 줄지 이런 식으로는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딥러닝 파트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연구에 딥러닝을 쓰기 때문에 제 프로젝트에 아마 자율주행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딥러닝도 이게 바둑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딱 맞는 거지 이제 아우디도 이제 딥러닝에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통한 자율주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팀을 꾸렸는데 이 팀이 어떻게 꾸려졌냐면 테슬라에서 인력을 빼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사람을 그 회사를 따라가려면 그 회사의 인력을 다 빼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어려웠는데 이제 기사에 나와서 이제 90% 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95%도 뭐 쏘.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이 뒷 얘기들이 뭐냐면 결국 여기서부터는 1%씩 진전하는데 무지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뭐 10x 근데 제 경험으로는 딥러닝을 써본 경험으로는 1000배 어렵습니다. 진짜 1000배 만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1-2%씩 증가하는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을 때려 부어야 됩니다. 이게 온갖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핸들이 안 되는데 그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배터리 관리나 진짜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관리를 그러니까 결국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이것도 정말 오랜 경험 아이러니하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실험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돌려보고 열심히 데이터를 얻어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빼오고 이게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한 장인을 따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줄어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웨이모 같이 라이다라는 그런 칼을 완전히 갈아서 딴 방향으로 아예 어프로치를 하지 않고 비슷한 방향으로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어프로치에선 테슬라가 결국 원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